백성이 글을 배워 삼강을 알고 오륜을 알게 되면 사람의 도리를 알고 성리학적 이상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. 근데 그것이 지옥이냐? 백성이 글을 알면 읽게 될 것이고 쓰게 될 것이다. 그리고 알다시피 그것은 즐거운 일이다. 그 즐거움을 알게 되면 결국 그들은 지혜를 갖는다. 누구나 지혜를 가지면 쓰고 싶어진다. 무엇을 위해 쓰겠는가? 욕망이다. 그것이 왜 지옥이냔 말이다. 모르겠는가? 그들의 욕망은 결국 정치를 향하게 되어 있어. 국가의 정책에 관여하려 들 테고 나아가서 그들의 지도자를 스스로 선출하려 들 것이다.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. 그것이 네가 말하는 지옥이냐? 이거! 동서고금에 그런 무책임한 제도가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이냐? 정치는 책임이다. 유사 이래 정치의 본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. 정치는 오직 책임이야. 근데 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다 하면 그 지도자가 실정을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?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을 모두 죽여야 하나? 대체 너는 백성에 대한 신뢰가 어찌 이리도 없단 말이냐? 도대체 어찌 이리 된 것이냐, 정기준? 내가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저들에겐 희망이 없다. 역사를 발전시키는 건 저 무지몽매하고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군중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몇몇이다. 네가 정말 그리 생각한다면 정말 측은한 일이로구나. 측은이라? 난 당신이 더 측은하다. 왜? 당신의 진심을 아니까. 주상의 진심을 말해볼까? 백성과 권력을 나누려 한다. 그리 말했느냐? 아니다. 주상의 속마음은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.